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요즘. 신제품입니다. 진비빔면! 자, 오뚜기의 그 진라면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 진짜를 따가지고 진비빔면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면이 불기 전에 바로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네. 소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팔도 비빔면과 다르게 참깨 고명수 쿠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네, 저 면이 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참고로 요건 10인분입니다. 저는 항상 지금 면 요리 먹을 때 10인분으로 통일되어 있죠? 옆에 고기는 저희가 이제 비빔면 맛있게 먹기 위해서 대패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친구는 진 비빔면. 네, 어디서 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는 대패하고 왔습니다. 오,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요. 제가 이걸 끓이면서 느꼈는데요. 네. 면이 팔도 비빔면이나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더 라면 면발 쪽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두껍다? 예, 네, 두껍고 좀 속이 꽉 차있다 그래야 되나? 밀가루가? 근데 보기에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죄송 가로치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뿌리는 거죠? 그건 나중에 위에다가 솔솔 뿌리시죠? 도인의 형 두 명을 뿌리자고 여기 위에? 김솔 형님? 김이랑 같이 뿌려야 될 것 같은데. 됐나요? 네, 됐습니다. 여기 좀 벼 보이는데요? 벼가 보인다고요? 아, 이거 같이 비벼야 되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아, 이거 같이 비벼야 되는 거야? 분말이 들어있네, 참깨 분말이. 아, 뭔가 좀 고소하겠네, 더. 그렇죠. 아, 그만 넣어, 그만 넣어. 왜? 귀찮아. 뭐야? 아니, 잘 어울릴라나. 어울리죠. 참기름도 넣는데. 아, 계란 깔아야지, 계란. 자, 계란 넣어 올려. 아, 이거 하나 더 있었다. 그냥 진짜 솔솔 뿌리자. 좋아, 좋아. 달걀 배치는? 분산형으로. 이쁘다. 장갑을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 젓가락질 잘하거든요? 배치를 하면 장갑이 낫긴 한데.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네. 다 묻잖아요, 그러면. 저 고집 있는 거 아시죠? 네. 괜찮아요. 뭐. 자기 성격대로 해야죠. 그래,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형, 오케이. 썸네일 가시죠. 맞다, 봉. 맞다, 봉. 오케이. 오케이. 아, 먹어보시죠! 예. 진비빔면. 대패 삼겹살에. 맛있게 한 입. 맛있네. 오, 약간. 야, 이거 면만 괜찮았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어떻게 달라? 저는 사실 비빔면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큰 차이를 잘 몰라요. 나도 향이 좀 다른데, 소스 향이? 별로 맵지도 않네, 그치? 수많은 비빔면들 있잖아요. 얘는 팔뚝과에 가깝네, 근데 그 새콤달콤한 소스가. 삼양께 좀 달라. 삼양거 비빔면은 새콤한 맛보다는 약간 좀 매콤한 맛이 더 많이 나요, 그건. 고추장 맛?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큼한 새콤한 맛을 좋아해가지고 팔도를 선호하는데 요것도 그거 못지않게 새콤하네요. 요것도 약간 새콤한 비빔면 느낌. 자, 이렇게 대패에 싸서. 맞다, 봉! 달걀이랑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다. 맛있네, 진비빔면. 요건 제가 따급을 매겨드릴게요. 마트에 갔어. 팔도 비빔면이랑 진비빔면이 있어. 가까운 거 집으시면 돼요. 맞아. 맛있어, 그만. 저도 이제 비빔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팔도 비빔면은 뭐 대상마다 이래가지고 막 나올 때마다 먹어봤는데, 팔도를 이기지 못했어, 아마. 아, 솔직히. 근데 이거는 팔도랑 흡사해, 거의. 맛도 비슷해. 요게 이제 백종원 씨가 광고하시는데, 뭐 타마린드가 뭐가 들어가요? 타마린드? 그걸로 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광고에서. 타마린드? 그게 뭔데? 그게 무슨 뭐 열매인가봐요, 어떤 뭐. 근데 뭐 이렇게 식용으로 쓰이나봐요. 일단 그거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그게 뭔 맛인데. 그냥 맛있어요, 그냥. 전 그걸로 왜 광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고 하지, 그치? 아니, 심지어 광고에 이거 묵음 처리한 다음에 뚜두두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궁금증 유발했다가 이거 설마 들어갔지? 나중에 밝혔어, 타마린드라고. 근데 그거 듣고 보니까 뭔가 타마린드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타마린드 있어 보였어요? 네, 네. 뭔가 타마린드 맛이 나는데요? 이게 대패 삼겹살이 얇아서 면이랑 같이 먹기 좋네요. 전 대패보단 만두에 한 표. 만두승, 대패. 저는 대패보다는 대승. 참기름 살짝 두를까? 참기름 솔솔 두르자고? 응, 얼마나 부어? 솔솔. 솔솔. 됐어. 와, 됐어. 아, 고기 좀만 더 구울까? 고기 남지 않았냐? 완전 많이 남았어. 오, 야, 불 끓고 있었어, 이거. 아, 제가 방금 켰어요. 미안.
요 대패단 것은 스페인산입니다. 스페인 하면 또 이베리코 돼지가 굉장히 그렇죠? 유명하죠. 오, 이베리코가 뭐예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 키우는 돼지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랑 하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그 반도를 말합니다. 제가 그 스페인 갔을 때 말씀드리면은 예. 별로 재미없었어요, 저는. 전 옛날에 그 홍콩 갔을 때 재밌었습니다. 하! 홍콩을 어떻게 갔는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갔어. 비빔면은 양이 좀 애매해. 저 평소에 세 개 먹어요, 세 개. 하나는 그냥 부위면 끝나. 그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두 개도 애매. 아니, 두 개는 적당해. 아, 너 기준? 네. 형국 대패 빨리 드세요, 이제. 여기 오세요. 아. 또 오세요. 초딩 같지? 얼른 콩 한 개 먹어. 콩 한 개 먹어. 아. 너 이거 안 먹으면 못 일어나, 오늘. 너 콩 한 개 먹어. 돈까스 한 개 먹을 수 있어. 아, 오. 어우, 일어나들라면 진짜. 일로와, 하나 더 먹어. 아! 고기 이제 끝났어요? 예. 네. 고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 야, 잘 먹는다, 잘 먹어. 코에 뭐 흰 색깔 있는데 그거 떼드려야 하니 뭐 웃기게 그냥 내던데. 코딱지예요? 뭐예요? 여기 가 쪽에 있습니다. 아, 코딱지 아니야? 아, 저 코딱지 없어요. 피지 같기도. 사람이 어떻게 코딱지가 없어. 코딱지 없어요. 흰색. 아, 코딱지네. 아, 코딱지 언제 파세요? 좀 주로 자기 전에. 코딱지 시간이 따로 있어? 네. 아이씨. 저 하루에 정해놓고 파는데요? 자기 전에 누워있으면 이거 이제 씻고 나서 코가 말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물감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돌돌 봐. 저는 묽은 거 파요. 쭉 나와. 저거 벽에. 이 지금 다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맛있게 먹는데 저건. 그럼 늙어가지고 입에서 뭐가 질질 새요, 물 먹을 때도. 에이, 나이 30에 뭐 늙었답니까? 요즘 60부터 시작이라는데.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환갑. 한번 터닝포인트라는 거예요, 환갑.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노년의 시작.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60까지 할 생각이 없어요. 전 오늘 자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솔직히. 너네한테 피해가겠지, 미안. 아, 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 지금 그 29이에요.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래, 공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알려드려요? 응. 공, 비어있다. 수, 손수. 레, 올레. 공수거. 똑같아요. 거가 뭐냐. 뭐 먹어야 그거 진짜. 떠난다 할 때 거짜죠. 아, 그러니까 뭐 먹었냐고. 뭐 먹었냐고? 아, 그냥 그 거자 필반 할 때 거자라고요. 와, 대박. 거자 필반이 뭐야? 이건 어려운 거지. 떠남이 있어도 언젠가 만나게 된다. 반드시 만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자 필반과의 반대 뜻이 있습니다. 네. 만남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알지. 뭔데요? 저 함흥차사. 태용지만가? 뭔데? 저 까먹었습니다. 야, 쉬운 건데, 거자 필반보다. 거자 필반보다 쉬운 거야. 야, 서랑 설레? 그 혀와 혀가 오가는 거고요. 아, 거자 필반은 상인세 해본다고요. 네, 거. 거시기 잘라라. 자. 아, 왜 그래? 거 자르라고? 아, 내가 아무리 좋아해요. 니가 더 좋아해. 아, 뭐야, 진짜 아이처럼 좋아했어, 아까 이세요. 아니, 깜짝이야. 아, 진짜로. 아까 자지러졌다고? 웃다가 자지러졌어. 아, 거자필 뭐였지, 이거? 이거 미션이다. 내가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넌 맞춰야 돼. 할 수 있어? 해볼게. 힌트 뭐 드려야 되나요? 첫 글자 초성만 알려줘. 줄, 알려준 끝이야. 그치. 첫 글자 초성만. 세 번째 글자 말씀드릴게요. 네. 정. 세 번째 글자 정. 세 번째 글자 정이야? 네. 사필 정기 이런 거 아닙니다. 회자 정리. 맞지?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하이킥에서 한번 나왔어요. 아, 그래? 정희루 씨가 회자정리 몰라가지고 여성분이 우리 회자정리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몰라가지고.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뭘 이렇게 어렵게 말했대. 우리 회자정리인 것 같아. 누가 없어? 그렇게 말해. 우리 이제 회자정리할 때가 됐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그래도 거자 필반이야. 정말 유식한 커플이네요. 아, 오늘 뭐 오, 먹어봤는데 저희가 좀 조리를 약간 실패해가지고 그렇지. 조리 실패네. 네. 그래도 이제 진비빔면 자체는 팔도에 어떤 대안할 만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비빔면이? 자,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와 회자 정리
아, 네. 그래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거잡힐 반. 자, 그래서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고 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뚜기 진 비빔면